현대차그룹이 수출액 규모에서 국내 1, 2위를 휩쓸며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300억 달러 수출의 탑과 2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. 국내 완성차 1위와 2위인 두 기업은 올해 수출의 탑을 받은 1,704개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해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한번 나란히 수상했습니다. 현대차의 올해 수출 실적은 3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.6% 증가했고, 기아도 전년 동기 대비 30.7% 늘어난 23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해서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.